오늘 아쿠아플라넷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좀 특이한 물고기한테 밥을 준다 해가지고요. 브라인 쉬림프를 이제 꺼내고 있거든요. 요게 브라인 쉬림프 이제 배양액이에요. 여기서 애들을 또 이제 그 추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서는 조금 이따 이제 물고기도 밥으로 줄 건데요. 오늘 제가 좀 천천히 온다 해가지고 먹이를 좀 남겨놓으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꺼내가지고 먹여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먹이, 자동 먹이 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자동으로 먹이를 공급하고 있어요. 한번 준 거 보여드릴게요. 브라인 쉬림프 풀어주고. 아, 근데 이거 뭐 하루 중에 먹어도 배부르진 않겠네요. 아, 네. 이 땅 속으로 되게 깊게 파져 있는 거죠? 예. 아, 또 모래 많이 깔았겠네요? 아, 모래가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아. 여기 보이는 친구는 이제 레이저 피시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생긴새가 면도날을 닮았다고 해서 레이저가 아. 면도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레이저 피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헤엄을 치는 이유는 이제 천적으로부터 빨리 도망갈 수 있다고 해요. 아. 바로 성게가시나 산호 이런 데로 쑥 들어가서 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브라인 시림프를 먹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작은 새우류도 많이 잡아먹어요. 엄청난 대식가여서 입이 아래로 향해 있다 보니까 더 빨리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진화가 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예쁜데요? 네, 엄청 예쁘죠. 근데 종일 먹어도 배는 부르진 않겠어요, 이거. 진짜 계속 먹어야겠다. 네. 저희가 한 번에 많이 주면은, 네. 버려지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아. 그래서 조금씩 이제 계속 나오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얘는 어떤 거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인 시림프가 굉장히 작은데, 눈이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가든의 친구들. 네. 그래서 먹이를 잘 잡아먹기도 하고, 천적으로부터 빨리 땅 속으로 숨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땅 속으로 숨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천적은 없는 건 아니고, 트리거 피시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모래까지 파면서까지 얘네들을 잡아먹어요. 아. 그래서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볼 수가 있죠. 아, 똥! 저기서 싸는구나. 저 세 번째 그 검은 점 있잖아요. 네. 저게 똥구멍이었어요. 네네, 맞아요. 우와. 궁금했던 게 풀렸어. 아무튼 얘네도 천적이 돼가지고. 네. 이 친구가 트리거인데, 이 친구는 레드투스 트리거라고 해서 드라큘라 물고기로 불리거든요. 이빨 살벌하네요. 네, 빨간 이빨을 가진 물고기란 뜻인데, 지금 몸을 보니까 기생충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좀 허연 것들이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늘 한번 잡아내서 담수육을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아, 얘를 민물에 넣어가지고요? 네, 민물에 넣어서 이제 기생충을 먼저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이제 꺼내는 거는 그러면은? 네, 이제 물에 직접 들어가서 네. 잡아낼 거예요.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네네네, 지금 나오는데. 아, 맞네, 하얗게 맞네. 네. 어, 근데 이거, 어? 아,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그럼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예. 네. 안 만져줘. 어디 갔지? 이거 담수예요? 네. 하얀색깔 떨어지네. 네. 하얀색 가루들이요? 눈에도 보시면 베네리니아가 많이 붙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담수 넣으니까 애들이 갑자기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안 보였는데? 바닷물에 사는 기생충이다 보니까 네. 민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산탑을 못 이기고 안에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고. 아, 아까는 잘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네네네. 우와. 엄청 많았네요? 네, 엄청 많죠. 와, 살짝 소름 돋았어. 대부분 해수 소형어들은 한 3분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근데 너무 심각하다 하면은 4분, 뭐 5분까지도 해주긴 하는데 그 이상 넘기면 물고기에게도 타격이 가기 때문에 아. 그냥 조금만. 중요한 거는 이제 컨디션을 보면서 이제 해주는 게 중요하죠. 네, 컨디션은 좋은 편이죠. 예, 원래 트리거들이 강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와, 이빨 매력 포인트다. 네. 물어요? 물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빨이 빨갛다 보니까 레드투스 트리거라는 이름이 붙었고, 아. 드라큘라 이빨처럼 뾰족하죠? 네. 드라큘라가 사람을 흡혈하고 나서 이빨이 빨개지는 것처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한국말로는 드라큘라 피시라고 불리죠. 아, 아쿠아리움은 이 베네덴이야? 네. 얘네하고 제일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부 기생충 흡충 중에서는 가장 흔하기도 하고 좀 자주 저희도 자주 보는 기생충 중에 제일 하나죠. 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는 하진 않고 매일매일 개체 컨디션을 확인하면서 네. 필요하겠다 싶으면 이제 한번 해주는 거죠. 와, 아, 그래서 애들이 막 이거 제거하려고 한 번씩 막 모래에 몸 비비는 게. 네, 맞아요. 아. 가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가 생기면서 이제 그쪽으로 세균감염도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되죠. 지금 이제 4분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네. 그럼 기생충은 빠진 건 다 죽은 거죠, 일단? 네. 자연산이네, 펄떡거리는 게. 우와. 대박.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빨리, 빨리 해주세요. 저 혼자 하기 부끄러워요. 빨리 대신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생충을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은 기생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저한테 기념품 챙겨주신대요. 밝은데. 오, 많아 많아 많아. 이야, 맛집이네. 일단 나중에 현미경풍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 오, 나온다 나온다. 이거를. 아, 저기 이빨 있다. 이 이빨이잖아요. 네, 맞아요. 나머지가 배고, 여기가 이 이빨이고요. 네. 재밌어. 기생충이 너무 좋아요. 이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일시 정지하고. 감사합니다. 신기하긴 한데 감동은 좀 없긴 하네요. 다음번에 연가시 갖고 올 테니까 그래도 이거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제 권한 받기라. 아, 근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베네디아들은 오늘 재밌게 기생충 제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옛날 곰치 손으로 밥 줘봤어요. 손으로요? 네. 손가락 사야 될 텐데? 그걸 알았으면 안 했었는데 몰라서 해봤었어요. 처음 반에 했을 땐 싸우고 뭐 이런 날 안 먹었는데 지금 식성이 없어서 처음에 이렇게 타겟팅에서 누가 몇 마리 먹었는지 찾았거든요. 아. 근데 또 성격이 불편해지고 나중에 떨어진 거 천천히 찾아먹는 애들이 뭐였어. 요새는 다 똑같은 곰치들인 거죠? 아닌가? 종류가 좀 두 종류인가? 자이언트 네 종류 다 달라요. 스펠라톤이랑 허니콤이랑 자이언트랑 원툴레이트. 아, 어렵네요. 네, 발음이 어려워. 아, 이쁘다. 위로 막 살아내는 애가 바닥에 있는 걸 잘 먹는 애들이 있어요. 새우도 있구나. 그 공생관계 맞죠? 네. 잡아먹진 않고 트리너 씨름프라고 이제 공생충 잡아먹고 입 청소해주고 막 피부에는 청소해주는데 곰치들은 귀찮아하더라고요. 가만히 난 입 벌리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되게 힘들어. 귀찮아요.